이대로 나 숨막히게 그냥 둘 거냐? 엄마! 병원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몰라? 어머니, 형수 아픈 사람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엄마! 아픈 사람? 그래요. 기억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것도 괴로운 기억만 못하고 있잖아요. 기다려주세요, 엄마. 사람들이 뭐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너? 너 갑자기 왜 이래? 형수 불쌍해서요. 다들 나한테만. 조심하세요, 어머니. 맞아. 어머니 마음 다 알아요. 저도 마음 아파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뭐가 어쩌고 어째? 왜 이래 자꾸? 자꾸? 자꾸 이래 채소봐?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누가 자네 장모야? 늦은 시간에 그 가방은 뭐야? 나가줘. 가방이고 뭐고 자네가 여기 왜 있냐고? 뭐야? 니들 둘이 다시 합치기로 한 거야? 아니야, 엄마. 아니 근데 이 채소방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들어와 있냐고. 비밀번호 빨리 바꿔야겠네.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자네 나가서 저 소주 몇 병 사오게. 예? 엄마. 알겠습니다, 장모님. 엄마 왜 이러세요? 아, 옛날 사이랑 소주도 한 잔 못하냐? 아휴, 물은 한 잔다. 예. 예, 예, 조심하세요. 고마워. 많이 드셨어. 하루 종일 고생했네. 구슬이 보랴, 우리 아버지 술 따라드리랴. 아버님은 날 둘째 사위로 생각하셔. 가서 쉬어. 그래. 자라. 약주 많이 하셨대요. 어디야? 나 안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오빠! 오빠! 뱃속에 애는 잘 크고 있나?
그겠죠. 왜 얘기했나? 우리 은영이한테 그 여자 애 가진 얘기를 왜 했냐고. 이혼하고 싶어서 얘기했나? 엄마, 다 끝난 얘기를...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보라매미하고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했나?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예. 어떻게? 그쪽에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애 가졌다길래 때라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혼자 키우라고, 상관 못하겠다고, 애 엄마한테도 말 못한다고, 그저 혼자 키우라고, 이젠 볼 수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거짓말. 그러고도 노상 드나들었잖나. 엄마. 아닙니다. 결심 굳게 했었습니다. 안 가고 안 보고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음이 괴롭고. 왜? 애를 가졌다는데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사에서. 엄마! 그래서 드나들었나?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던 날 보라매미가 찾아왔습니다. 때리고 부수고 저도 모르게 그만 부숙 튀어나왔습니다. 임신한 사람이라고 그만하라고. 영원히 모르게 하고 싶었다고? 예. 왜? 보라매미 마음 다친 거 싫었어요. 보라매미한테 제가 그럴 순 없잖아요. 왜? 보라매미가 저나 제 부모님께 어떤 여자였는지 잘 아니까요.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결심이었습니다. 결심 못 지켰지만요. 고양이 쥐 생각하던 말인가? 장모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무슨 뭐 자네 장인이 뭐 바람이라도 폈을까봐? 자네 장인이 무슨 뭐 자네 같은 사람인 줄 아나? 그리고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을 펴?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죠. 그만 가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여기는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나? 보라매미 좋은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제 책임이니까요. 기가 막혀. 얼씨구. 뻔뻔하게 이럴 때 없어. 남자들 뻔뻔하게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어. 당신 나 좀 봐. 가보겠습니다. 영원히 모르게? 영원히 모르게 하고 싶었다고? 말해. 나와. 만나지 말랬지. 왜 자꾸 이러는 건데? 옆집 살던데. 감시까지 해? 바람둥이야. 뭐라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바람둥이라고.
당신 만나면서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바람둥이인 거 알아. 알아? 본인이 얘기했어. 너 변했니? 안 변해 그럼? 변해서 바람둥이가 좋아? 좋으면 이혼했겠어? 내가 무슨 바람둥이야? 상처받고 싶어? 그런 인간한테? 당신 그 사람 제대로 알기나 해? 소문이 어떤지 말해줄까? 소문 필요 없어. 바람둥이면 어때? 내가 결혼할 거야? 그 사람 여자가 열이건 백이건 상관없다고. 그게 왜 상관이 없는데? 난 당신이 나 하나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 줄 알고 무식하게 헌신했어. 청소까지 하면서. 그런데 감쪽같이 당했어. 여자 숨겨두고 임신시키고 그런 줄도 모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헌신했어 난. 내가 만나는 사람 여자가 열이건 백이건 나한텐 좋은 친구야. 당신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사람하고 산책하고 와인 마시고 좋은 대화 나누면서 치유받고 있어 나. 답답하게 당신밖에 모르던 한심한 내 인생 치유되고 있다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손잡고 산책까지 하고. 비 오는데 껴안고 비구경도 하고. 그래 그런 거 다 하면서 당신한테 얽매여서 집, 시장, 시댁, 친정, 당신 보람이 온통 그거밖에 모르던 내 인생이 핑크도 됐다, 화이트도 됐다, 기분 좋게 무지개처럼 퍼지고 있어. 하! 좋겠네. 바람둥이니까 여자 기분을 오죽 잘 맞추겠어. 그래, 그렇더라. 결혼할 거 아니니까, 평생 함께 할 거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1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그것조차 상관없어서 편하고 좋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 이제 그만 퇴장해. 당신은 없어. 내 인생에 이제. 야! 야! 어디다 대고 야래? 너 미쳤어? 까불지 마. 재수 없어.